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입니다.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. 네,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. ST팜 살펴보겠습니다. 최고가 기준으로 1.47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이어서 진입한 S트래픽은 아쉽지만 손절 처리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. 10월 29일에 진입했던 코리아 서킷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15,950원에 편입이 됐고요. 최고가 기준으로 3.76%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어제 좀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했네요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사실 시장이 엄청 어렵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미국 장 정말 맨날 오르거든요. 근데 한국 시장은 생각보다 어려웠던 시장이었다고 좀 일주일 정도 브리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전력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흐름은 괜찮습니다. 사실 이제 만약에 주가가 좋았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은 나왔을 것 같은데,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주가가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특성상 뭐 삼성전자 쪽에 하락이 나오면은 같이 동반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지지해줬다. 그 다음에 상승을 위한 힘도 많이 뭉쳐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가 돌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매일매일 정말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강한 수급을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힘이 응집됐으면 이제 고가이죠. 또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에서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 계속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우리 시장이 반도체가 조금 더 빠르게 살아나야지 또 증시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힘을 응축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정고 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어서 이제 그럼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. 네, 오늘 공략할 섹터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제 미국 쪽에서 기사가 나왔죠. 네. 이제 머크의 경고용 치료제가 긴급승인이 났다는 기사가 함께 나왔는데 이제 백신과 치료제와 진단 키트는 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도 확진자 수는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진단 키트의 수요도 계속 이어진다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대형주에는 좀 관심이 집중돼 있고요. 이전에 너도나도 진단 키트 할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게 정말 이제 기술력이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수급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어요.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제 특히 이제 관광지가 주요 산업인 곳에서도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해외 매출이 동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요.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를 진단 키트 주로 보고 계시다. 이렇게 저희가 좀 해석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사실 이제 모멘텀이 소실이 된다는 우려는 네. 계속 있었습니다만 이제 생각보다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러면 이제 오버행 이슈보다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. 만약에 이제 여기서 창출된 현금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신사업을 확보함으로써 단순 진단 키트 관련주만 아니라 종합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한 게 진단 키트는 정말 수요도 많은데 영업이익률이 정말 좋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보된 현금으로 뭐 시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기 창출된 현금으로 신사업을 확보하는 지금 박차를 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성장성까지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의 공략가요 종목이 속한 섹터는 진단키트 관련주였습니다. 최근 한번 사실 모멘텀이 꺾이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. 사실 위드 코로나 하면 대명사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도 이미 아이들 등교를 앞두고 이런 진단키트를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아마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저희가 좀 안정적인 기업을 보는 게 좋다. 기술력이 있는 기업. 어떤 기업을 좀 선정해 오셨습니까? 저는 SD 바이오 센서를 지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
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많이 무너진 종목들이 그렇죠. 많습니다. 근데 SB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많지 않다. 즉 이제 한창 전성기, 이제 코로나 전성기 때 오히려 시세를 못 받고 이제 다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다는 그런 이제 모멘텀과 함께 이제 워낙 이제 매출이 잘 나옵니다. 이제 올해만 3조 가까이 매출을 찍고 영업이익 또한 이제 거의 1조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공격적인 M&A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난 진단키트 관련 주화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뭐 전체로 이제 휴마시스 이제 그 편의점을 가보시면 SD바이오센서나 이제 휴마시스 등 자가 진단키트도 좀 가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자가 집에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키트에 대한 이제 공급 수요도 굉장히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SD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진단 키트 중에서는 탑픽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시죠. 네,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트가 꾸준히 우상향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지금 딱 어제 음봉이 나옴으로써 한번 이제 적당한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도달을 했고요. 이제 물량대로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그 상장 초기에 사셨던 분들이 한 6만 원대의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4만 8천 원대죠. 그 위에까지는 매물대 부담이 별로 없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보시면은 투자 이별 매매 주체를 봤었을 때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삽니다. 즉 어느 정도 매집 물량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이게 보이네요. 이렇게 네. 보이는데 이제 11월 3일에 11만 주 또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순매수력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났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초가 또 공략이 가능한 게 5일선 딱 라인에 거트린 상황이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6만 원대까지는 지켜볼 만한 게 이제 매물대 저항이 맞게 된다면은 기업의 좀 성장성과는 유무하고 이제 물량 부담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 명이 넘기 이전까지는 일단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오늘 뭐 2천 명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진단키트 수요는 이어진다. SD바이오센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기업을 좀 네.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왜 SD바이오센서를 탑피로 뽑았냐면 이제 CGN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그렇죠. 영업이익이 좋은데 왜 못 가느냐 하면은 네. 보시면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. 매물대 부담이 가까운 곳에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계속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는 거고요.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함께 비교해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. 휴마시스는 사실 차트는 굉장히 이쁜 상황인데 보시면 네. 이 라인에 매물대가 강하게 존재합니다. 즉 언제든지 튕길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를 하고요. 이 이제 사실 진단키트 같은 개별 주의 성격을 굉장히 지니기도 합니다. 전체적으로 상승은 하지만 의외로 개별주 성격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을 같이 하겠지만 이제 어떤 게 더 물량 부담이 가볍냐라고 했었을 때 SD바이오센서가 성장성과 물량 부담이 가장 적다라는 말씀할게 일단은 시초가 매수 공략 가능하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5만 6천 원, 손절가는 4만 4천 원으로 만약에 이 라인이 터치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정책과는 무관하게 키트주에 대한 모멘텀이 소실됐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SD바이오센서였습니다. 여러 가지 시젠과 휴마시스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좀 더 빠르게 주가 반영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